자, 그 TCP IP 쪽의 5번 교재, 그 와이어샤크의 필터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쪽 내용은 그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전체 알아보는 건 아니고, 저희가 그 필터 위주로만 일단 진행을 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와이어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그 와이어샤크라고 검색하면은 이 와이어샤크 홈페이지가 있고요. 그렇죠? 여기 들어가 클릭해서 보면은 다운로드 와이어샤크라고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네요. 윈도우 버전, 뭐맥 버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아마 요거는 설치 버전이고 요거는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실행 파일일 거예요. 이게 포터블로 나와 있으면. 근데 저희는 어차피 그 PC에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해서 설치할 필요 없이 그냥 저희는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집에서 자기 PC나 뭐 노트북 이런 데 설치할 때는 다운로드 받아서 최신 버전 쓰시면 돼, 아시겠죠? 아, 그리고 무료입니다. 돈 내고 쓰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네트워크를 하시든 시스템을 하시든 보안을 하시든 가장 많이 쓰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와이어샤크. 그래서 이 와이어샤크를 사용하는 방법을 전체 다 알아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알아보면 얘도 한 며칠 걸려요. 기능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당장 필요한 거는 일단 필터 있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패킷을 필터 검색을 해서 찾는 거 있지. 네, 그거 위주로만 일단 연습을 좀할 겁니다. 네. 자, 이 페이지 보시면 5-1번 파일을 와이어샤크로 오픈한다. 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하면은 다운로드돼서 열릴 거고요. 아니면 etc 디렉토리에 가시면 요 5-1번 요거 있죠? 이거 열어주셔도 돼요. 똑같은 겁니다. 자, 5-1번 그 와이어샤크 필터 예제 1번도 열어놓으시고, 자, 제가 쓰고 있는 와이어샤크 버전은 좀이 아니지, 진짜 좀 옛날 버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버전으로 바꾼다 하면서도 계속 안 바꾸고 있는데, 예. 뭐 요즘 버전이나 옛날 버전이나 일단 공부할 때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업데이트 팝업 나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저랑 이 출력되는 폼이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요대로 하면 될것 같고. 자, 필터에다가 프레임 점 넘버 94. 자, 이때 등호 2개 쓰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실래요? 필터에다가 프레임 점 넘버 등호 2개 94 하고 엔터. 자, 그럼 어떤 패킷이 나오냐면은 이 패킷 넘버가 94번짜리만 이렇게 출력이 돼요. 94번짜리만. 자, 만약에 이거를 여기 크거나 같다 있죠. 그냥 고등어랑 등어 있잖아. 이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은 몇 번부터 나올 것 같아요? 94번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하면은 작거나 같다로 하시면 94부터 앞에까지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패킷 넘버. 지금은 등호 두개 하신 다음에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한 칸씩 안 띄워도 돼요. 한 칸씩 안 띄고 그냥 하셔도 관계없는데, 좀 그냥 봤을 때 기호랑 이런 뭐 변수 이름이랑 변수 값들이 좀 눈에 잘 들어오도록 저는 일부러 한 칸씩 띄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필터가 이상이 없으면 여기 색상이 이렇게 좀 연두색 계통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필터가 틀리잖아요. 등호 하나 없애보세요.
자, 필터가 틀리면 이 색상이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냐? 분홍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런 색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필터 어딘가가 틀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변수 이름이 틀리거나 뭐 기호가 틀리거나 변수값이 올바르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빨간색 계통으로. 그리고 엔터하면은 친절하게, 친절한가? 친절하네? 친절하게 알려주죠? 그 어디가 잘못됐는지 그래도 좀 알려주거든요. 보니까 프레임 점 넘버 등호 94는 출력할 때뭐 올바르지 않대. 요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유도 알려주네요. 자, 그럼 다시 등호 두개 쓰시고요. 이꼴. 자, 그러면은 요거 나온 거 클릭하신 다음에 자, TCP를 클릭을 하시면 TCP 자 왼쪽 밑에 우리가 여태까지 그 각각의 헤더의 크기를 주로 봤었죠? 크기 예. 근데 이제는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보셔야 돼요. 가로 안에 있는 거.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여기 필터에서 사용할 변수 이름입니다. 변수 이름. 자, 그러면 TCP 한번 열어보세요. 자, 소스 포트 클릭해보세요. 그러면은 가로 안에 뭐라고 적혀있죠? TCP.src 포트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바로 여기 필터에서 사용하는 변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 이름.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TCP.src 포트는 1980이다 하고 엔터하면은 어떤 녀석들 나올 것 같아?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면서 출발지 포트가 1980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점은 상위 호소랑 하위 호소를 구분하는 구분자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 포트도 클릭해 보세요. 그 뭐라고 나옵니까? TCP.DST 포트는 아니, 너는 아니지. 이렇게 나오죠? 여기다가 등호 두개 쓰고, 80. 이러면은 어떤 녀석들이 나올까요? TCP 프로토콜을 사용하는데,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번짜리 애들. 그런 애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에 이 와이어샤크 필터의 필터 이름, 즉, 필터 이름 또는 필터 변수 이름, 암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암기할 필요가 없네. 왜? 클릭하면 다 알려주잖아. 그죠?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좌측 밑에 뜨는지도 잘 모르는 분들은. 예. 근데 이거를 그렇다고 너무 암기를 안 하면 안 되지.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은 그래도 암기를 해놔야지. 예. 근데 막 복잡하고 막잘 쓰지 않는 그런 필드들은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그죠? 뭐 즐겨 쓰는 것들은 좀 쓰시면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필터 이름은, 그러니까 변수 이름은 클릭하면 다 나온다는 거. 다른 것도 봐봐요. 시퀀스 클릭해봐. 뭐라고 나오지? TCP.SEQ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네. 여기 밑에. 그럼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러면은 뭐가 나오죠? 시퀀스 넘버가 100으로 세팅된 애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에크도 클릭해 보세요, 에크. 자, 에크 클릭해서 보니까 tcp.eq. 이러면 어떤 녀석이 나오는 거죠? 아, tcp. 아니, 그러니까 tcp의 에크가 101로 세팅된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헤더 랭스 딱히 필요 없는 것 같고. 플래그 열어볼까요, 플래그? 자, 플래그 열어서 싱크. 자, 싱크 클릭하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tcp.flags. 싱크.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1로 설정된 거. 이렇게 해주셔야지. 그럼 뭐가 나올까? 이거 1 설정된 애 나오는 거 아니야? 만약에 0 하면은? 이거 0으로 설정된 애 나오는 거 아닌가? 만약에 2로 하시는 분은?
2로 하면은 이거 해당 사항 없을걸요? 왜 없죠? 아까 패킷 넘버 몇 번이었냐? 94번? 아니, 여기 플래그는 0하고 1만 설정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2를 넣으시면은 이거는 뭐 생각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0하고 1이에요, 여기. 요거잖아, 그죠? 만약에 에크랍니다. TCP 점 클릭해서 보면은 플래그스는 에크 1. 이러면은 에크가 1로 설정된 애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윈도우 사이즈도 클릭하면요. TCP 점 윈도우 언더바 사이즈 언더바 밸류. 아, 뭐 이렇게 길어? 네, 기네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하는 거. IP도 마찬가지입니다. IP도 열어서 클릭하면은 다 이렇게 필터로 다 나와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뭘 해보시냐면은, 이제 표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요 정도만 필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메모장에다 작성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시간 한 5분 정도, 5분? 네. 그럼 5분 정도 드릴게요. 자, 그 교재 표에 나와 있는 거를 그 클릭을 해서 한번 보라고 나와 있는데, 그몇 개는 같이 했던 거네. 이거 하실 때는, 일단은 필터가 싹다 지워주시고, 필터에다가 TCP하고 그냥 엔터하신 다음에, 자, 필터에다가 TCP하고 엔터하면은 TCP 쓰는 애들 다 나오겠죠? 그이 중에 그냥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시고, 자, 출발지 포트는, TCP 출발지 포트는 이렇게 되네. TCP.src 포트. 그 다음에 목적, TCP 목적지 포트는 클릭해서 보니까, TCP.dst DST 포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UDP. UDP 포트는 여기서 찾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필터에다가 그냥 UDP하고 엔터하시면 UDP 여러 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무거나 클릭해서 보시면 되죠. UDP 여신 다음에, 자, 소스 포트 클릭하니까 UDP.src 포트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 포트는 클릭해서 보니까 UDP.DST 포트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IP. IP는 위에 있으니까 열어서, 자, 소스 클릭해서 보면은 IP.src. 자, 그래서 IP.src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지 IP는 IP. DST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IP.DST. 자, 그 다음에 맥 어드레스. 맥 어드레스는 이더넷에서 찾아야죠. 그래서 이더넷 오신 다음에, 자, 소스 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더넷.src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목적지는 이더넷.DST로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TCP 싱크랑 TCP 에크. 이거는 TCP에서 봐야죠. TCP하고 엔터하신 다음에. 자, 에크는, 아, 싱크부터구나. 자, 여기 플래그를 여시면, 플래그 있죠? 자, 싱크 클릭하면은, 여기 tcp.flags.sync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에크 같은 경우는 클릭하시면 tcp.flags.eq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는 암기해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지만, 네,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 이 굵직한 프로토콜로 필터를 한번 한 다음에 클릭해서 찾으시면 돼요.
그다음에 필터 관련 기호. 기호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기본적이면서 많이 쓰는 기호 일단 다섯 개만 제가 넣어놨거든요. 자, 일단은 예, 더블 M%, 엔드입니다. 엔드. 예.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엔드니까. 출발지 포트 번호가 TCP 1980이면서 목적지 포트가 TCP 목적지 포트가 80번 이렇게 되겠죠? 엔드.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따로 하고 이렇게 따로 하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거를 엔드로 하게 되면은 이두 가지가 다 만족된 애들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하면은 많이 나올걸요, 그죠? 출발지 포트 번호가 1980번이면 다 나올 거 아니야. 근데 AND TCP 목적지 포트 번호 80이면은 이만큼 나오는 게 아니라 더요두 개의 조건이 만족해야지 나오니까 결과가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 더블 M%로 하셔도 되고요. 그냥 AND로 하셔도 돼요. AND. 엔드. 자, 그럼 엔드를 사용할 때 만약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은 출발지 포트가 TCP 1980이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목적지 포트는 UDP 80이면 이런 건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엔드 잘못 사용하신 거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잘못 사용하시는 거지, 엔드. 출발지 포트 번호가 1980이면서 출발지 포트 번호가 80인 거 이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엔드는 두 가지가 만족이 돼야 되고 연관성 있는 걸로 하셔야지 나오지. 연관성 없거나 중복됐거나 이러면 안 나, 중복되고 중복되는 거를 넣거나 하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엔드 할 때는 더블 M%, 그냥 엔드 다 가능해요. 편한 걸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거 파이프 있죠? 원래 버티컬바라고 하죠? 버티컬바. 네. 더블 버티컬바 아니면은 파이프 두개 하면은 이거 OR 개념이 됩니다. OR 개념. 그러니까 OR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지? 출발지 포트 번호가 1980이거나 아니면 목적지 포트가 TCP 80인 게 나오겠죠? OR 개념이 되는 거예요, OR. 그리고 이거 그냥 OR로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상관없죠? 왜냐면 이거 또는 이거니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OR이니까. 그리고 출발지 포트가 1980이면서, 아니, 이면서가 아니지. 출발지 포트 번호가 1980번이거나 출발지 포트가 TCP 80인 거, 이래도 나오겠죠? OR이니까. 네. OR은 또는이잖아요, 또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서 OR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파이프 두 개, 버티컬발 두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등호는 이 꼴이에요. 이거죠? 변수 이름 변수 값,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얘를 대입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꼴입니다. 그래서 EQ로 하셔도 돼요. 똑같습니다. 편한 거 쓰시면 돼요. 근데 이러면은 뭐라고 했죠? 198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이러면은,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제가 여기 안 적어놨네요. 그 다음에 느낌표. 느낌표는 뭐냐면은, not입니다. 반대. 예. 네. 그러니까 뭐냐? 이거 빼고 나머지. 그럼 어떻게 되죠? 출발지 포트 번호가 TCP 1980번 빼고 나머지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이거를 이렇게 하셔도 돼요. not으로 하셔도 됩니다.
느낌표는, 예. 낫이에요, 낫. 반대, 부정. 그리고 가로는 뭐냐면은, 필터가 만약 여러 개가 있다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거예요, 클래스. 그래서 필터가 너무 길고, 뭐, 엔드랑 오아를 너무 많이 쓴다. 네,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 묶어주시면 돼요. 가로. 그리고 가로는 여러분들 이거, 이런 개념인데? 만약에, 이런 계산이 있다면, 이게 얼마 나올까요? 7 나오죠? 왜냐면 곱하기랑 더하기 있으면 곱하기 먼저 하고 더하기 하는 거 아닌가? 그죠? 1 더하기 3한 다음에 곱하기 2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맞지? 7 나오잖아, 그죠? 근데 가로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얼마나 나오지? 8 나오죠? 가로가 들어가면 얘네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로 개념은 이제 우리가 산수에서 봤던 이런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아시겠지? 그래서 여러 개의 필터를 클래스로 구성한다. 또는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래서 필터 기호는 이거 말고도 더 있는데, 예,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만 이제 적어놨고. 자, 이제 예제를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를 좀 이따가 한번 여러분들이 필터에다 입력해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자, tcp.src 포트는 80이고, OR. tcp.dst 포트는 80이다. 그럼 어떤 녀석이 나올까요? 출발지 포트 번호가 tcp80이거나, 목적지가 tcp80인 녀석들이 나오겠죠? 자, 요거는 저는 복사해서 넣지만 여러분들은 좀 이따가 복사해서 하지 말고 직접 입력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거 하시면, 나오네.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필터로 한 내용이 맞는지 그래도 몇개 정도 봐야지. 그래서 보시면은, 출발지가 얘는 80이구나. 아, 얘는 목적지가 80이구나. 아, 출발지가 80이구나. 목적지가 TCP80이구나. 그러니까 제대로 나오는 거 맞죠? 다른 애들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출발지 포트가 TCP80이거나 TCP 목적지 포트 80인 녀석들이 나오는 거고, 이런 경우는 짧게 하려면 이렇게 하셔도 돼요. TCP.port 80. 그럼 이거랑 이거는 같은 거예요. 얘는 보니까 여기 뭐가 없죠? SRC랑 DST가 안 적혀 있죠? 이러면은 그냥 포트 번호, 즉, 출발지 포트 번호이든, 목적지 포트 번호이든, 80자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랑 동일한 거죠, 개념이. UDP로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요거만? UDP로 바꾸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flag. tcp.flags.sync라고 있는데, 이거하고 엔터하면은, 나오는데요? 근데 나오긴 나오지. 왜? TCP 때문에 나오는 거야, TCP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넣으면요, 싱크가 설정된 애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TCP 애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정확하게 나는 TCP 플래그 중에 싱크가 1로 설정된 것만 보고 싶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tcp flags.sync가 1로 설정된 거. 이래야지 싱크가 1로 설정된 애들이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tcp 프로토콜 중에, 제가 아까 점이 뭐라고 했어요? 상위 요소랑 하위 요소를 구분하는 구분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tcp 프로토콜을 쓰는 패킷 중에 플래그의 싱크가 1로 설정된 애를 보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나오는구나가 아니라 클릭해서 봐야지. 아, 물론 여기 인포메이션만 봐도 상관없지만 그렇게 공부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다 보세요. 자, 클릭해서 TCP 플래그 열면은 여기 정말 싱크 1 설정돼 있잖아, 그죠? 그리고 이거 얘는 싱크가 1로 설정됐지만 모두 설정돼 있어. 에크도 설정이 되어 있죠. 네, 근데 이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싱크가 1로 설정돼 있으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싱크가 1로 설정된 건 무조건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도 할 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여기가 싱크 여기 자리가 몇이죠? 싱크가 1로 설정됐대. 여기가 2의 1승 자리이죠? 그럼 10진수로 2죠? 16진수로는 얼마입니까? 어차피 2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tcp.flags가 0x02 이러면 플래그가 이런 값이 설정된 애를 검색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에 뭐예요? 싱크 아닌가, 싱크? 여기가 1로 설정되어 있으면 0x2잖아, 그죠? 아니면 나는 그냥 10진수로 할래. 그러면 10진수 2 넣으셔도 돼요. 그래도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10진수로 한 거예요. 0x 의미 제가 알려드렸잖아요. 0x가 뭐라고 했어요? 다음에 나오는 숫자는 16진수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16진수. 0 비면은 2진수. 0 오면은 8진수. 10진수는 그냥 적으면 10진수. 자, 그 다음에 요거. tcp.flags.eq가 1이다. 그럼 어떤 애 나오는지 아시겠죠? 뭐가 설정된 거? 에크가 응답이 왜 나옵니까? 지금 에크 번호 찾는 거 아니잖아요. 에크가 1로 설정된 거 되겠죠? 아, 응답 맞지? 확인합니다. 예. 그래서 에크가 1로 설정된 애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에크가 1로 설정된 애들 나오니까 여기 에크, 리셋과 에크, 푸시와 에크, 다 어쨌든 에크가 있으니까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나는 그 16진수를 이용해서 하고 싶대. 그 얘도 tcp.flags는 0x10. 왜냐면은 여기 에크가 1로 설정되면은 여기가 2의 4승 자리죠. 그럼 10진수로 16이지만 16진수로는 얼마예요? 10이잖아. 1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tcp.flags 0x10 하면은 에크가 1로 설정된 애들이 나올 거예요. 에크가 1로 설정된 애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게 뭐냐면은 정말 에크가 1로 설정된 애들만 나와요. 다시 보세요. 제가 요걸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에크가 1로 설정된 모든 애들이 다 나와야 아시겠지? 그러니까 어떤 애들도 나오지? 리셋 에크, 푸시 에크, 푸시 에크. 어쨌든 에크가 있으니까 다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애들도. 그죠? 근데 이거를 tcp.flags 0x10으로 하게 되면은 얘는 정말 뭐만 나오는 거죠? 에크만 오로지 1로 설정되어 있을 때 0x10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tcpflags.0x10으로 하면은 이 리셋 에크, 푸시 에크 이딴 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왜? 리셋과 에크 같은 경우에는 0x14잖아, 0x14. 푸시 에크는 0x18이잖아요, 그치?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나는 에크만 세팅된 거 보겠어. 그러면 tcp.flags는 0x10으로 하게 되면은 이 플래그가 0x10이면은 에크가 1로 설정된 애니까 에크만 설정된 애들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되시겠어요? 만약에 10진수로 하면은 그냥 16 적어주시면 돼요. 10진수로 하려면. 웬만하면 16진수로 연습하세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 아닐까? 아까 싱크? tcp.flags.sync가 1이다. 그러면 어떤 애들이 나오지? 싱크가 설정된 애들이 나오는데, 싱크에크, 싱크에크 이런 애들도 나오죠. 왜? 어차피 싱크가 설정되어 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tcp.flags는 0x이다. 그럼 어떤 녀석들만 나옵니까? 정확하게? 싱크가 1로 설정된 애들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거. tcp.flags.sync가 1이고, and, 에크가 1이 돼. 그럼 이거 뭘까요? 싱크랑 에크만 설정된 애들이 나오겠죠, 엔드니까. 네, 그럼 여기 싱크 에크. 오로지 싱크 에크만 설정된 애들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면 이게 엔드로 돼 있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를 또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싱크 에크면은 요거잖아요. 싱크가 1이고, 에크가 1이고. 그러면 2 더하기 16 하면은 10진수로는 18이고, 16진수로는 0x12잖아. 0x12니까
공의 셀리.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죠. TCP.flags는 공의 셀리다. 네, 그렇게 싱크에 그 설정된 애들 나오겠죠. 공의 셀리. 아니면 십진수를 하려면 그냥 TCP.flags.18 이렇게 하면 되겠고, 발음이 너무 찰졌다. 18로 하면 되지, 18. 이런 식으로. 이거 뭐예요? 세 개. 싱크, 에크, 쓰리웨이 핸드쉐이킹 그거 아닌가요? 얘랑 차이점 아시겠어요? 이거보다 이게 더 정교한 거죠? 얘도 이거보다 이게 더 정교한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에크가 1로 설정된 모든 애들이 다 나오는 반면에 얘는 정말 에크만 세팅된 애들이 나오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랑 이렇게 하시는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 볼까? 이거 아닌가? 시퀀스 넘버가 1로 된애 찾는 거 아닌가요? 그죠? 자, 보면은 시퀀스 넘버가 다 1자리가 나올 거예요. 다 1자리. 1자리. 이러면은 얘는 뭐가 나올까? 에크 넘버가? 얘 에크 넘버가 1자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tcp.ek는 1이다. 그 에크 넘버가 1자리의 애들이 이렇게 쫘르르 나오게 됩니다. 이 엔드로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지? 시퀀스가 1이면서 에크가 1인 거 나오겠지. 엔드니까. 그러면은 시퀀스가 1이고 에크가 1. 또 다른 거몇개더 클릭해서 보면은 시퀀스 1, 에크 1. 그러니까 이런 애들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뭐 UDP죠? UDP는 여러분들 뭐 필터할 게 많이 있을까 없을까? 필터할 게 포트번호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UDP 헤더에 뭐 있어요? 없어요? UDP 자체는 하는 게 없잖아. 안에 횡하잖아. 포트번호밖에 없잖아. 볼만한 게. 네. 아, TCP야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헤더가 20바이트고 안에 막 이것저것 잡다하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TCP는 필터할 게 많이 있겠지만 UDP는 포트번호 아니면 할게 거의 없어요. 헤더 안에 뭐 내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뭐지? 출발지 포트번호가 53번이거나 목적지 포트번호가 53번인 게 나오겠죠. OR이니까. 이거를 줄여서 하는 게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TCP랑 UDP 관련 필터. 물론 이거 말고도 더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야 될 것만 해놨어요. 일단. 그 다음에 IP 관련 필터. 이거는 저거겠죠? 출발자 IP. 자, 하면은 정말 출발자 IP가 어떤 애들이 나오죠? 웃죠? 254인 애들이 다 나와요. 프로토콜이 뭐든, 목적지가 뭐든, 목적지 포트번호, 출발지 포트번호 뭐든 간에, 그냥 출발자 IP가 전부 다 5.254인 거. 만약에 IP.DHT를 하면 뭐가 나오죠? 목적지 IP가 5.254인 애들이 다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OR로 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 둘다다 나오겠죠? 아니, 출발지 IP가 이거이거나 목적지 IP가 이거인 거다 나올 거 아니에요? 보면은 출발지가 5.254이거나 목적지 IP 5.254.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죠? OR이니까. 근데 이것도 이제 줄여서 하려면은 IP.ADDR. IP. 이러면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출발지가 5.254이거나 목적지가 5.254인 거. 두개 같은 겁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하세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랑 섞었었네요. IP.src 5.254 and TCP.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출발지 IP가 5.254이면서 TCP든 UDP든 DNS든 뭐든 간에 다 나오겠죠? 근데 뒤에다가 end, TCP 하면은 출발지 IP가 5.254 중에 뭐만 나오게 되죠? 저 TCP 쓰는 앱만 나오니까 이렇게 결과가 줄어들겠죠? 아, 설마 더 많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더블 엠퍼센트 또는 end로 하셔도 돼요. TCP하고 엔터하면은 출발지 IP가 5.254이면서 TCP 쓰는 녀석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밑에 거는
TCP 중에 또 어떤 애들? 출발 체포트 번호가 1980. 그러면은 지금보다 어때요? 지금이 이만큼 나왔다면 요구하는 순간 더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점점점 어떻게 해? 내가 원하는 패킷을 찰 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1900 출발 지포트 번호가 1980인 거. 확 줄어드네, 그치? 자, 나중에 이제 보안 로그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TCP하고 엔터.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언제 찾고 앉아있어? 못 찾아, 이거. 하루 종일에도. 그러니까 이런 필터를 통해서 계속 어떻게 점점점 줄여서 원하는 걸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번에 요거는 적어겠다, 야. TCP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짜리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은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굳이 이거를 조건으로 하나 더 넣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이미 여기 앞에 있잖아. 상위 요소로.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건 아닌데,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 어차피 상위 요소로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UDP 쪽이고요. UDP. 출발지 IP가 5.254이면서 UDP 쓰는 애들이 나올 거고, 네. 다 UDP 쓰는 애들이, 출발지 IP가 5.254이면서 다 UDP 쓰는 애들이 나올 건데, 근데 이거를 목적지 포트를 53으로 했죠. 그리고 등호 두 개, EQ가 equal의 약자예요. equal. 그러니까 등호 두 개나 이거나 똑같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네. 그럼 이러면 이제 UDP 중에 목적지 포트 번호가 53번짜리 애들만 나온다는 얘기죠. 얘네들 다 53번짜리예요. 봐봐. 53번, 53번, 53번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에 요거는 뭐냐? 출발지 IP가 5.254이면서 목적지 IP가 227인데 TCP 플래그스가 0x0이랍니다. 그럼 아까 TCP 플래그스가 0x0이면 뭐야? 이거 아닌가요? 싱크만 설정된 거? 예. 네. 그래서 위에 먼저 TCP부터 한 거잖아요. 싱크, 싱크, 에카, 에카.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아이고, 여기까지만 일단 넣어보고, 자, 이러면 여기까지만 넣으면요. 출발지 IP가 5.254이고, 목적지 IP가 46.227인 게다 나오겠죠? 예, 네, 근데 그 중에 요거를 더 추가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TCP인데, 그 중에 싱크가 설정된 애들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어때요? 출발지 5.254, 목적지 46.227, 프로토콜 TCP인데, 뭐가 설정된 거? 예, 네, 싱크가 설정된 것만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출발지가 227이고, 목적지가 5.254 반대네요. 근데 그 중에 TCP 플래그스가 0x12. 0x12면은 뭐예요? 싱크랑 에크가 설정된 거. 16 더하기 2. 10진수로 18이고, 16진수로 0x12잖아요. 자, 먼저 주소만 했어요.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를 뒤에다가, 이거 0x12를 넣어서 하시면 뭐만 나온다? 출발지 227이 목적지 254로 TCP 싱크랑 에크 설정된 것만 나온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그다음에 세 번째. 이번에 출발지 5.254 목적지 227 TCP 플래그스가 뭐? 0x10. 0x10이면은 뭐가 설정된 거죠? 에크만 설정된 거죠. 10진수로는 16이고 16진수로는 0x1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5.254가 46.227한테 전송한 TCP 그 세그먼트 중에, 패킷 중에, 그 플래그가 에크가 설정된 게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다 에크가 설정된 애들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에크, 에크. 자, 근데 이 중에
나는 에크 중에 3웨이 핸드쉐이킹 세 번째 에크만 보고 싶대요. 자, 3웨이 핸드쉐이킹 세 번째 에크의 특징은요. 시퀀스 넘버랑 에크 넘버를 잘 보시면 되거든요. 자, 처음에 싱크를 보내면 시퀀스 0번이죠. 그러면 얘가 싱크 에크를 보낼 때 에크 넘버 1번이죠. 그리고 얘도 처음 보내는 거니까 시퀀스 몇 번? 0번이죠. 그러면 3웨이 핸드쉐이킹 마지막 에크는 시퀀스 1번이고 얘도 에크 1번으로 보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은 3웨이 핸드쉐이킹 세 번째 에크만 보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뒤에다가 시퀀스 넘버가 1이고 에크 넘버가 1인 거를 더 넣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자, 지금 와이어 샤크 보시면은 요거란 말이에요, 필터가. 이러면은 5.254가 46.227한테 전송한 모든 그 에크가 설정된 모든 애들이 나오겠죠? 그 에크만 설정된 모든 애들이 나올 건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요 에크, 두 번째 에크는요, 시퀀스랑 에크가 둘다 1이죠? 근데 두 번째 거는 보면 어때요? 시퀀스 1이고, 얘도, 에크 1이네. 그 다음에, 얘는 봐봐. 세 번째 거 보니까, 시퀀스가 2190이고, 에크 넘버가 850이잖아요. 그럼 이 에크는, 뭐, 잘 받았습니다라는 에크일 텐데, 3웨이 핸드쉐이킹 세 번째 에크가 아니죠. TCP 연결이 되고 나서 뭔가를 줬을 때, 잘 받았습니다 해주는 에크일 거 아니야. 근데 나는 3웨이 핸드쉐이킹 세 번째 에크만 보려면 3웨이 핸드쉐이킹 세 번째 에크의 특징은 시퀀스나 에크 넘버가 1로 설정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왜 1로 설정되는지 아시겠죠, 이거? 또 얘기해야 되나? 네 번째 손님 들어오면 몇 번째 손님 들어올 차례? 다섯 번째 손님 들어올 차례잖아. 시퀀스가 100이면 에크 넘버 몇 번? 101번이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시퀀스 0, 에크 1. 그러니까 얘는 시퀀스 1번으로 보내는 거 아닌가? 얘도 처음으로 보내는 거니까 시퀀스 0번이니까 에크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3웨이 핸드쉐이킹 세 번째 에크의 특징은 시퀀스 넘버랑 에크 넘버가 1로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만 보고 이거 3웨이 핸드쉐이킹 세 번째 에크를 찾을 거야. 그러면은 뒤에다가 시퀀스 넘버 1 and 에크 넘버 1요두 개만 더 추가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시면 자, 보니까 어때요? 네 개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얘네들 보면은, 첫 번째 거 보면은, 일단 플래그 에크 1이고, 시퀀스 넘버랑 에크 넘버 다 1이죠. 두 번째 것도 보면은, 이거 에크 1, 시퀀스 넘버, 에크 넘버 1. 다 똑같잖아요, 그치? 이렇게. 근데 만약에 뒤에 시퀀스랑 에크를 안 넣으면, 플래그에 에크가 1로 설정된 애들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시퀀스 에크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다른 애들도 있고. 그래서 3웨이 핸드쉐이킹 세 번째 에크만 보려면 뒤에다가 요거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거. 그냥 모든 에크 보려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느낌표 관련 필터. 느낌표가 아까 뭐라고 했지? 낫이라고 했죠? 반대. 네. 자, 느낌표 ARP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ARP 빼고 다 보여줘가 되겠죠? 그래서 느낌표로 하셔도 되고, 이거를 not 한칸 띄고 ARP.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 출력되는 내용 보면은 ARP 메시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ARP 메시지는 나오면 안 되겠죠? 원래는 엔터 그냥 하면 어딘가 ARP 있을 거야. 뒤에 있나? 자, 그 다음에 이거. ip.addr 172.16.5.254. 자, 일단 여기까지 하면 뭐죠? 출발지 IP가 5.254이거나 목적지 IP가 5.254인 애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출발지 IP가 여기까지만 하면은 출발지 IP가 5.254이거나 목적지 IP가
5.25 사이 내리 나올 거예요. 보면은 출발지 5.25사, 목적지 5.25사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프로토콜이 뭐가 되든 간에, 데이터가 뭐가 되든 간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end 느낌표 TCP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느낌표 TCP만 넣으면은 지금 나오는 것 중에 뭐는 빼고 나와라? TCP 쓰는 녀석들은 빼고 보여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엔터하면은 TCP 헤드는 이제 하나도 안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더, 하나 더 추가. end. 느낌표 UDP. 그럼 어떤 애들도 안 나오겠죠? 예. 네, UDP 애들도 안 나오겠죠? 그럼 이제 얘네들 하나도 안 나오지 않을까? UDP 지금 보이는 것들. 뭐만 나옵니까? ICMP만 나오네요. 그죠? 네. 의외로 되게 많이 씁니다. 느낌표. 이거 빼고 보여줘. 이런 식으로 많이 한단 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볼까? 느낌표 IP. 느낌표 IP 하면은 뭐안 나오죠? IP 쓰는 거, 그러니까 IP 있는 거다안 나오겠죠? 자, 그리고 end, IP 버전 6. 이러면 모두 안 나올까요? 네, IP 버전 6도 안 나와요. 자, 그럼 엔터 하면은 IP 쓰는 것들은 다안 나옵니다. 그럼 주로 이제 ARP밖에 안 보일걸요, 저희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은 일단 IP 버전 6안 나오는 건 아시겠죠? 자, 그럼 TCP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오죠? UDP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왜? 아니, 이게 IP 느낌표 IP 빼고 보여줘. 그럼 IP 빼고 보여주면 당연히 IP 위에 TCP가 있는데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TCP랑 UDP 이런 것도 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IP 쓰는 것들은 다안 나오는 거잖아, 그죠? 이거 이해 되시겠습니까? 그다음 ICMP. ICMP하고 엔터하면은 모든 ICMP가 다 나올 거예요. 모든 ICMP가 다 나올 거고. 자, 에코가 몇 번이었지? 타입이 8번이고. 에코 리플라이가 0번이고, 그다음 목적지 못 갑니다가 3번이고, 뭐 TTL exceeded는 11번이었죠. 잘 모르겠다. 클릭해서 보면 돼요. ICMP 열면은 에코 리퀘스트는 타입 몇 번으로 돼 있냐? 8번으로 돼 있네. 그죠? 리플라이 응답 타입 0번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그냥 ICMP하고 엔터하면은 그러니까 모든 ICMP가 다 나오는데, 이거를 이 타입 클릭해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ICMP.type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러면 뭐가 나올까? 8번이니까 요청이 나오겠죠? request 요청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를 0으로 하면 뭐가 나오죠? reply 0번만 나오겠죠? 3 하면 뭐가 나올까요? 지금 안 나오겠지만 이게 나오겠죠? 이해되시죠? 여기다가 end, ICMP.code는 3 하면은 뭐가 나올까? 목적지 못 갑니다라는 응답인데 그 중에 이유가 3번인 거. 그게 나오겠죠? 이거 나오는 거잖아. 이거랑 이게 설정된 애들이 나올 거 아니야? 지금은 없어서 안 나오는 거고. 코드 보면은 icmp.cod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더넷 관련 필터. eth하고 엔터하면은 이더넷 프로토콜 쓰는 애들 다 나옵니다. 이더넷은 안쓸수 없죠. 랜카드가 이더넷 장치인데. 그러니까 이더넷하고 엔터하면 거의 다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이 중에 이더넷.src 맥어드레스. 그럼 뭐가 나올까요? 출발지 맥어드레스가 요거인 애들이 나오겠죠?
자, 이던에 열어서 보니까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A, B, EC 맞네요. 그렇죠? 몇개 클릭해서 보면은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다 맞아요. 이번에는 eth.dst는 얘는 뭐가 나올까요?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이거인 애들이 나오겠죠? 목적지 맥 어드레스.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62BA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OR로 했으니까 어떻게 되지?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이거이거나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이거인 게 나올 거고. 응? 엔드 OR이니까. 근데 밑에 거는 뭐야? 출발지 맥 어드레스가 이거이면서 엔드죠? 엔드니까 이거이면서 목적지 맥 어드레스가 이거인 게 나오겠지 뭐. 62BA인 거. 이렇게 나오네요. 자, 얘는 eth.dst는 ffff다. 이거 무슨 캐스트 찾는 걸까요? 브로드캐스트가 되겠죠? 브로드캐스트. 이 브로드캐스트 그 ARPS 다 봤었잖아요. 그렇죠? 브로드캐스트 웹 어드레스. 자, 이러면은 목적지 웹 어드레스가 전부 다 FFF. 이런 애들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 브로드캐스트예요. 브로드캐스트. 자, 그다음에 이제 ARP 관련 필터. 자, ARP하고 엔터하면은 모든 ARP가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요. ARP 메시지도 두 가지가 있죠. ARP 리퀘스트, 그러니까 ARP 요청, 그다음 ARP 리스폰스, ARP인가. 네. 그래서 ARP 같은 경우는 여기 OP 코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OP 코드. 그래서 ARP.OP 코드가 제가 클릭해서 보면은 ARP.OP 코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ARP.OP 코드가 1이면 ARP 요청이고요. 이면은 당연히 뭘까요? ARP 응답이에요. 그래서 ARP.OP 코드 1이다. 그 요청만 나오고요. 이거를 2로 하면은 이렇게 응답만 나와요. 이게 응답입니다. 이 리플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OP 코드가 1이면 리퀘스트.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저 외워서 하는 걸까요, 이거? 저도 외워서 안 하잖아. 저도 밑에 OP 코드가 뭔지는 알고 있으니까 OP 코드를 클릭해서 필터를 보고 리퀘스트가 1이래. 그러면은 뭐 리스폰스는 0 아니면 2가 되겠지 뭐. 근데 2가 응답이고요. 저도 지금 이거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봐보죠. 이 필터는 뭐냐면요. 그 ARP 요청 메시지를 보낼 때 샌더 쪽이랑 타겟 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요. ARP.src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어디냐면 샌더예요, 샌더. ARP 메시지를 보내는 시스템. 그래서 그중에 이 필터는 샌더의 IP를 필터하는 거고, 그다음에 AHW 맥은 샌더의 맥 어드레스를 검색하는 겁니다. 클릭하면 나오죠. arp.src.hw_mac. IP는 arp.src.proto_ip 버전 4. 그러니까 ARP 메시지를 전송하는 해당 시스템의 IP랑 맥 어드레스를 검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엔드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두 개가 만족이 돼야 되겠죠? 두 개가. 그래서 SRC는 샌더 쪽이고 타겟 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SRC만 뭐로 바꾸면 되죠? DST로 바꾸시면 돼야 아시겠죠? DST. 그래서 ARP 요청과 ARP 응답을 필터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ARP 요청할 때 일단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이 요청이니까. 그리고 이제 샌더랑 뭐 DST 넣어주시면 되고. AR 응답 필터할 때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2번이 리플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HTTP 관련 필터라고 해서
HTTP하고 엔터 하시면, 자, HTTP하고 엔터 하면은, 이 HTTP가 이렇게 사용 중인 애들이 다 나와요. 그죠? 이게 HTTP. 근데 이제 HTTP도 안에 내용이 많거든요. 내용이 많은데, 제가 이제 그냥 두 개만 해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요거 한것 같은데, 호스트. 자, http.host라고 되어 있죠. 그럼 여기 http 헤더에 호스트 부분 요거거든요. 요거 도메인. 그럼 이렇게 검색하면 뭐가 나올까요? http 중에 여기 호스트에 이러한 도메인이 들어간 것만 나오겠죠. 넣어서 엔터하면은 딱 요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호스트에 이러한 도메인이 들어간 애들만 나오죠. 그리고 이번에는 HTTP, request, method, get. 이거는 뭘 검색하는 거냐면은 요거 검색하는 거예요. HTTP 그 메서드 유형. HTTP 메서드 유형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get, put, 뭐 trace, 뭐 option, 뭐 기타 등등, 뭐 post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릭해서 보니까 http.request.method라고 되어 있죠. 네. 요거를 http.request.method는 게시다 하시면 이 http 요청 메서드가 개수로 된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거를 제가 get이 아니라 포스트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뭐가 나올까요? 메서드가 포스트 방식으로 된 애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있나 모르겠다. 없나 보네. 네, get밖에 없구나. 지금 예제에서는. 그리고 얘네들 그 검색할 때요. 검색할 때 대부분 이런 숫자 넣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죠? 대부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대부분 숫자야. 주소니까. 포트 번호랑. 근데 가끔은 이런 이제 문자도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대소문자 가립니다. 그래서 요 대문자 get을, 왜냐면 여기 대문자로 되어 있잖아. get이 메서드가 소문자로 만약에 하면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대소문자 구분 없이 만약에 하려면 추가적으로 매치스 그다음에 큰따옴표 안에 get을 넣으시고 앞에 가로에 물음표 i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게 뜻이 뭐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나오죠? 대문자로 되어 있어도 소문자로 개수를 해도 검색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솔직히 HTTP는 필터할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네, 저희가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한 HTTP는 제가 한요 정도만 넣어놨고, 그리고 HTTP 필터는 당장 저희가 쓰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땐 6번까지만 좀 익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익숙하게 좀할수 있도록.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와서, 요거 1번부터 한번 7번까지 여기 5-1번 파일에다가 필터를 하시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사, 붙여넣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직접 입력해서 필터를 한번 해보시고, 왜냐면 하시면서 틀려봐야지 어디가 틀렸는지 자기가 찾을 줄알거 아니야. 그래서 직접 입력하시고, 네, 또 필터했다고, 나오네. 그게 아니라 나왔다면, 한 두세 개 정도 클릭해서 내가 필터했던 거랑 내용이 맞는지 확인을 꼭 하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거 하라고 하니까 5분도 안 돼서 다 했어요.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복사, 붙여넣기, 땡.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지? 그렇게 하면 도움 하나도 안 됩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7번까지 한번 해보셨으면은 그 예제를 같이 한번 해보는데요. 그 5-1번 와이어샤크는 닫아주시고 그 5-2번 열어주시면 되는데
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은 다운로드 돼서 열릴 거고, 만약에 안 열리시면, ETC에 들어가시면, 5-2번 요거 열어주시면 돼요. 5-2번. 자, 여셨으면은, 일단 PC의 IP가 192.168.1.254. 그 다음에 뭐 PC의 맥 어드레스인가 봐요. 그리고 서버의 IP가 1.201번이랍니다. 네. 자, 이럴 때 1번. 192.168.1.201 ALP 요청 응답 내용을 필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래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PC가 이 서버에다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기 위해서 ARP 요청을 보낼 거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받으면 ARP 응답을 주겠죠? 요거를 한번 찾아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찾으면 되냐면은 아직 우리가 필터 이런 거다 암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필터에다가 그냥 ARP하고 엔터 일단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필터에다가 ARP하고 엔터를 해서 필터 명령을 좀 보면서 할 건데, 자, ARP, 여기 밑에 있죠. Address Resolution Protocol Request. 자, 열어주시고요. 자, 일단 ARP 요청은 OP 코드가 1번이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OP 코드. 자, 밑에 필터 보니까 ARP.OP 코드라고 되어 있지, 필터가. 요거, 일단, 자, ARP 요청부터. 자, ARP.OP 코드는 일단 일자리인데, 엔드. 자, 그럼 얘가 다 샌더고 요게 타겟이 아닌가요? 그죠? 아니, PC가 다 샌더고, 샌더 IP, 샌더 맥 어드레스고, 서버 IP가 타겟의 IP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샌더 맥, 샌더 IP, 타겟 맥, 타겟 IP 있네요. 그럼 각각 클릭해서 자, 필터를 미리 좀 적어 놓을게요. 네. 그러니까 저도 보면서 하잖아요. 저도 막 이거 굳이 안 해오고 있단 말이야. arp.src.hw 언더바 100이고, 100이고, 여기서 다맥 어드레스고요. IP. IP는 arp.src.proto 언더바 IP 버전 4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타겟 맥이랑 타겟 IP는 다 똑같은데 SRC를 DST로 바꿔서 하면 되네요. 그렇죠? DST. 자, 그러면은 일단 필요한 필터는 일단 메모장에다 적어 놨고요. 자, 일단 필요한 필터 4개를 메모장에 옮겨 놨고 자, PC가 이 서버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기 위한 ARP 요청부터 필터를 하면은, 일단 OP 코드는 1이고, 그죠? 네, 1. 그 다음에, 얘네가 다 샌더잖아, 그죠? 그럼 샌더 맥 어드레스는 PC 거 넣어주시면 되죠? 그리고 또 엔드. 샌더 IP, PC 거 넣어주시면 되고. 자, 만약에 여기까지만 넣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PC가 실시하는 ARP 요청 다 나오겠죠? 네, 근데 지금 누구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기 위한 ARP 요청? 서버의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기 위한 ARP 요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하나 더, AND. 타겟 맥 어드레스는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타겟 맥 어드레스를 어떻게 넣어? 지금 얘 맥 어드레스를 몰라서 실시한 ARP 요청인데. 근데 타겟 IP는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타겟 맥 어드레스 IP만 192.168.1.201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이 PC가 ARP 브로드캐스트 요청을 하는데 서버에 대한 맥 어드레스를 알아오기 위한 ARP 요청이 되겠죠? 네, 그리고 복사해서 뭐 어디 틀렸대요? 뭐야? 어디 틀렸냐? 등호 두 개. 등호를 엠퍼센트 두 개? 이건 뭐죠? 아, 여기가 잘못됐구나. 됐다. 됐죠?
그럼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오피코드 1번 리퀘스트, 그 다음에 샌더 맥어드레스 맞죠? 그 다음에 샌더 IP 1.24, 그 다음에 타겟의 IP 1.201. 네, 그럼 이게 이제 ARP 요청이 되겠죠? 이 서버 맥어드레스 알아오기요. 그럼 이제 ARP 응답. ARP 응답은 OP 코드가 몇 번이냐? 2번이에요. 자, end. 그럼 ARP 응답은 얘가 샌더죠? 그리고 얘가 타겟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샌더 맥어드레스. 자, 샌더 맥어드레스는 우리가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샌더 맥어드레스를 어떻게 넣어? 지금 얘 맥어드레스 알아오기 위한 건데, 그죠? 네, 그래서 샌더 맥어드레스는 넣을 수가 없고, 샌더 IP는 필터할 수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타겟. 타겟의 맥어드레스는 내 PC니까 맥어드레스 자기권 알잖아, 그죠? 그 다음에, 타겟의 IP. 192.168.1.24. 이러면은 정확하게 이 서버가 PC한테 응답하는 그 ARP 응답만 나올 거예요. 복사해서 넣어서 엔터하면은 정확한, 맞죠? 자, OP 코드 리플라이즈 응답. 자, 샌더 맥은 우리가 필터를 하지 않았지만 여기 샌더 IP를 넣었기 때문에 또 이게 매칭됐기 때문에 나온 거라 여기도 당연히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샌더 맥을 필터로 넣을 수는 없잖아요. 얘 맥어드레스를 몰라서 ARP 요청에서 응답받는 건데, 그죠? 근데 IP는 알 수가 있으니, IP랑 이런 걸 넣어가지고 이제 얘도 이제 결국에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샌더 IP 1.201, 그 다음에 타겟 맥어드레스 IP 일치하네요. 자, 그 이거를 한 방에 나오게 하려면 가로로 묶은 다음에 이거 또는 이거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 이제 OR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클래스로 묶여진 이거 또는 이거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한 방에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요청답이. 그래서 넣고 엔터하면은 깔끔하게 ARP 요청 그렇죠? ARP 응답.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좀 이따가 제가 이거 메모장 공유해 드릴게요.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 예제. 2번 예제는 PC가 여기 서버 201번이랑 그 TCP 3-way 핸드쉐이킹 한 거랑 HTTP 내용을 필터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래요. 자, 여기 어차피 힌트 다 있지 않나요? 싱크, 시퀀스형, 싱크, 에크, 0x12, 시퀀스형, 에크1, 에크, 0x10, 에크1, 시퀀스1, 에크1. 이거 다 적어놨잖아요, 제가 어제. 자, 그럼 봐보죠. 자, 먼저 요거 싱크부터. ip.src, 192.168.1.249. ip.tst는 192.168.1.201. 먼저 IP부터 작성했어요. 그리고 프로토콜이 일단 TCP인데, 포트 번호가 몇 번이 되어야 되죠? 그쵸, 80번인데, 이때 싱크는 목적지 포트 번호가 되겠죠, 80번이. 요청하는 거잖아요, 처음에. 통신 연결. 그래서 TCP.dst 포트는 80번.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 싱크 말고도 출발지가 254, 목적지가 201,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번이 내가 다 나오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야, 어디 틀렸나 봐. 아, 1.201이죠. 1.201. 자, 그러면은 출발지 IP가 254고 목적지가 201인 그 목적지 포트가 TCP 80번째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 중에 이제 싱크 우리 요것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싱크. 자, 그러면 여기다가 또 밴드 한 다음에
tcp.flags는 싱크가 1로 설정된 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정확하다고 그랬죠? 직접 값을 넣는 게더 낫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싱크가 1로 설정된 애기 때문에 싱크 말고도 에크가 설정된, 동시에 설정된 애들도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확하게 딱 싱크만 설정된 거를 보려면 싱크가 설정됐을 때 해당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되겠죠. 0x02 이렇게. 이렇게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도 되고. 어차피 이잖아요. 그죠? 네. 아니면 그냥 10진수로 이렇게 넣어도 돼요. 10진수로.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제가 뭐 시퀀스까지 달아놨으니까, tcp.sequence는 0이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정확하게 한거 아닌가요? 그죠? 자, 이렇게 나오고요. 왜세번 나오느냐? 뭐세번 했나 보죠. TCP 연결을. 포트 번호 보면 알잖아. 1793번, 94번, 95번이니까 통신 연결을 세번한 거죠. 아, 제가 여기를 뭐세번 접근했나 보지. 그치? 그래서 세 개가 나오는 거 같고. 그래서 딱 싱크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서버가 PC한테 보내는 싱크 에크. 자, 요런 거할 때는 이거 복사한 다음에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이거 출발지 201. 네, 목적지 254. 이번에는 출발지 포트 번호가 80번이 돼야 되죠. 서버, 예, PC가 보낼 때 목적지 포트 번호가 80이었다면 서버가 응답 줄 때는 출발지 포트가 80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출발지 포트를 TCP에 80번으로 해줘야 되고, 이거 SRC. 그 다음에 플래그스는 싱크랑 에크 두 개니까 0x12가 될 거고, 아니면은 16 진수를 하려면은 뭐냐? 아니, 10 진수를 하려면은 18로 하면 되겠죠? 18. 근데 얘는 시퀀스가 0이고 에크가 1이래요. 그러면은 시퀀스 0에다가 엔드 tcp.eq가 1인 거. 이러면은 완전 정확하게 이제 필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 201이 254한테 출발지 포트 번호가 80번이고, 싱크 에크가 설정된 애들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마지막, 요거 에크. 자, 그럼 이거 첫 번째 거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시고, 왜냐면은 IP랑, 출발지 IP랑, 목적지 IP랑, 목적지 포트 번호 동일할 거니까. 그리고 TCP 플래그만 어떻게 하면 되냐. 1, 0으로 바꾸면 되죠? 그리고 얘는 시퀀스 넘버, 자, 여기까지만 하면은 PC가 서버한테 전송하는 모든 에크가 다 나올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럼 에크가 많이 나오죠? 예, 네, 근데 이 에크 중에 요거 3-way 핸드쉐이킹 에크만 보려면 시퀀스 1, 에크 1짜리만 검색하면 되겠지? 그래서 위에 거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갖고 와서 복사, 붙여넣기, 끝. 요거 복사해서 뭐 틀렸나요? 아, 이거 1이죠, 1. 에크, 아, 에크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에크 1. 자, 그럼 정확하게 에크 3-way 핸드쉐이킹 시퀀스 1, 에크 1짜리 에크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거 한 방에 나오게 하고 싶어. 그럼 똑같아, 아까랑. 가로로 묶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5R, 5R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5R. 예, 네, 그게 이쁘게 나오죠. 싱크, 싱크, 에크, 에크.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싱크, 1794번 싱크, 그 다음에 여기 싱크, 에크, 여기 에크네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1995번 싱크, 싱크, 에크, 에크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네. 이러면은 3-way 핸드쉐이킹을 가장 깔끔하게 딱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HTTP 내용도 보래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일단 출발지가 PC, 목적지가 서버, 그다음에 뒤에다가 HTTP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어떤 애들이 안 나오냐면은
이런 애들 안 나와요. 그냥 정말 HTTP만 이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HTTP만 이렇게 더 나오죠? 요거를 검색해서 보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게 요청이었으면 응답은 반대겠죠? 201이 254한테. 요게 응답이겠죠? 이게 응답? 응답. 이것도 한 방에 나오려면은 바로 월 네, 괄호로 묶고 하면은 이쁘게 나오잖아요. 요청 응답, 요청 응답, 요청 응답 이런 식으로. 이것도 한 방에 나오려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것도 이제 5R로 묶으면 이제 깔끔하게 TCP 연결이랑 요청 응답을 볼 수가 있죠. TCP 연결하고 요청 응답, TCP 연결하고 요청 응답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얘는 따로 이렇게 하는 걸로. 요게 이제 2번. 제가 좀더 공유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만화 내용이 뭐 만화가 보여서 그렇지 그냥 변수 이름 변수과 변수 이름 변수과 이런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3번 예제. 3번 예제는 201번 TCP 3-way 인쉐이킹인데 FTP랍니다. 그럼 이거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 이거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어차피 PC, 서버, IP 다 동일하고 그러니까 3-way 인쉐이킹 동일하니까 우리는 여기서 뭐만 바꾸면 되죠? 포트 번호 80을 21, 21, 21 이렇게 바꾸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다 똑같은데 HTTP에서 FTP로만 바꾼 거니까 포트 번호가 80에서 21로만 바꾸면 되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3번은 2번 문제 풀었으면 거저 묶이죠. 네, 그 복사해서 넣어주시고 엔터하면은 싱크 에크 나오네요. 그치? 네. 그다음에 FTP 내용도 확인해 보래요. 그러면은 아까 HTTP 한거 복사해서 갖고 온 다음에 요거만 뭐로 바꾸면 될까? FTP 이렇게 바꾸면 되죠. 복사 붙여넣기. 네, 그 로그인 과정. 그 포트번호 21번 쓴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나오고 이것도 만약에 같이 나오게끔 하려면 5R로 묶어서 하시면 자 TCP 3-way 핸드쉐이킹 그다음에 FTP 내용들 한 방에 볼 수가 있죠. 깔끔하게. 그다음에 4번 예제. 솔직히 다 보고 하면은 별로 도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시간이 걸려도 해보는 게 좋지. 4번 뭐야? 4번도 똑같네. PC 서버 IP 다 동일하고, 예, 3-way 핸드쉐이킹인데 어떤 거죠? 텔넷이죠. 예. 그럼 밑에 거 FTP 거 갖고 와가지고 넣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포트 번호 21번을 몇 번으로 바꾸면 됩니까? 그치, 23번, 23. 23, 끝났네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싱크 에크 나오고. 그다음 텔넷 내용도 보래요. 그러면 여기를 텔넷으로 하면 되죠. FTP를 텔넷으로. 텔넷 나오고요. 참고로 텔넷은 보안이 있다, 없다? 없었죠. 뭐 HTTP도 없었지만.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팔로우 TCP 스트림 보면은 네, 이런 거한 방에 다 보입니다. 그죠? 평문이니까. 그리고 이것도 한 방에 다 나오려면 여기 5R로 묶어주시면 되겠지, 이렇게. 싱크 에크. 그럼 TCP 연결되고 데이터 주거니 받거니 한거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 2번 문제를 풀면은 3번, 4번 다 똑같고, 실제 환경에서도 여기서 뭐만 다르죠? 이런 변수값만 다른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 5번 예제. 네, 5번 예제는 이제 ICMP네요. PC가 서버로 전송한 ICMP 에코 리퀘스트랑 에코 리플라이를 검색,
검색을 해보래요. 그러면 출발지 IP 일정 묘사, 목적지 IP. 아, 이것도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오면 되죠. 자, 그리고 ICMP니까 뒤에다가 ICMP하고 엔터하시면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파일 몇 번, 리퀘스트니까 8번 하면 되겠고, 8번. 그 다음에 리플라이는 출발지가 200일이고, 목적지가 254고, 리플라이는 타입이 0번이다라고 썼어요. 0번. 그리고 한 방에 다 나오게 하려면 가로로 묶어서 하면은 이렇게 echo request, echo reply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근데 지금 이 예제 파일은 ICMP하고 엔터만 해도 어차피 얘네들밖에 안 나와요. 제가 핑을 여기 이거밖에 안 해가지고. 네. 좀 핑을 여기저기 좀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렇게 좀 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6번 마지막이네. 자, 6번은 PC에서 이쪽으로 네이버.com DNS 요청. 이거는 뭐 하는 거냐면은 CMD 하신다 아니구나. 왜 여기서 하죠? 얘한테 네이버.com에 대한 DNS 요청 응답을 찾아보랍니다. 자, DNS하고 일단 엔터를 합니다. 그럼 이 중에 리퀘스트 같은 거, 뭐 이런 거 한번 찾아보세요. 아, 벌써 찾았네, 네이버. 자, 스탠다드 퀴어리인데 여기에 도메인이 들어가 있죠? 네, 도메인. 그러면 요거를 일단 찾아가지고 여신 다음에 일단 주소부터 IP.src 192.168. PC IP가 1.254이잖아요. 1.254. 브랜드 IP.DST는 168.126.63.1번이고, 그다음에 DNS 하고 엔터하면은 1.254가 63.1한테 전송한 모든 DNS가 다 나오겠죠? 예. 네, 근데 여기서 저희는 필요한 게 여기 큐리스를 열고 따따따 네이버를 열면은 네임이라고 하는 필드가 있어요. 네임. 그 네임을 클릭해서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DNS.QRI.name이라고 되어 있죠. 필터 이름이. 그래서 여기다 DNS.QRY.name은 따따따.naver.com이다. 이렇게 하시면 DNS 안에 쿼리 쪽에 네임 쪽에 이게 들어간 애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거는 굳이 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지 않나? 어차피 DNS 하면은 DNS는 어차피 UDP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 이게 요청이고요. 그다음 응답. 응답도 이게 보시다 보면 이렇게 리스폰스라고 있잖아요. 리스폰스가 있고 뒤에 도메인이 있으면 이거 응답이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응답. 그래서 응답 아무거나 클릭한 다음에 보시면 응답에는 answ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answer. answer의 도메인 열면은 여기도 네임이 있죠. 그러면 answer의 도메인 열면 네임을 클릭하면요. 이 필드의 이름은 필터 이름은 DNS. response, resp.name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응답은 ip.src 168.126.63.1번이고 ip.dst 192.168.1.254고 dns.resp.name은 따따따.naver.com이다. 이러면은 이 쿼리에 대한 응답이 필터가 돼, 검색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한 방에 나오게끔 하려면 가로로 묶어주시고, 예, 복사, 예, 붙여넣기 하고 엔터 하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것도 실제 환경에서 차이는 뭡니까? 이런 변수값만 다르겠죠, 이런 식으로. 요런 것만 다른 거지.
필터 이런 거는 동일할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6번 문제. 그래서 요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너무 답만 보고 하지 마시고 좀 참고 형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지? 네. 그래서 요거 예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제는 직접 여러분들이 캡처해서 하는 건데 먼저 요거 2번 예제부터 좀 해보는 걸로 할게요. 네. 그 교재 7페이지 보시면 와이어샤크 필터 예제 3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실제 PC에서 ipconfig 슬래시 5를 실시하여 IP 주소와 그맥 주소를 확인하시래요. 자, 윈도우 키랑 알파벳 R 눌러주신 다음에 cmd하고 엔터하시고 ipconfig 한칸 띄고 슬래시 올 자, 그럼 VMware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면 그냥 위로 쭉 올리시면은 여러 랭크가 있을 거예요. 아마 학원 리얼텍이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 IP가 192.168.10. 몇 번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자기 PC IP가 몇 번인지 그 메모장에 좀 적어 놓으시고요. 제가 교재에는 그냥 X라고 해놨잖아요. 누가 몇 번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 PC 맥어드레스도 복사를 해놓으세요. 이 드래그한 다음에 우클릭하면 복사되거든요. 그래서 메모장에다가 내가 지금 쓰고 있는 PC IP랑 맥어드레스 복사해서 일단 옮겨놓으세요. 자, 옮겨놨으면은, 일단 CMD는 닫지 마시고, 밑에다 내려놓으시고요. 자, 와이어샤크 캡처를 실시하여 1번, 6번 과정을 실시하고, 1번, 6번 관련 패킷들에 대해서 필터를 실시하여, 패킷을 찾아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이것 좀 확인할게요. 자, 그 윈도우 왼쪽 밑에 찾기에서 제어판. 그러니까 입력만 하세요. 엔터까지 하지 마시고. 자, 제어판 하면 여기 제어판 나오죠? 윈도우 제어판. 자, 제어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항목 중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 프로그램 클릭한 다음에 여기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라고 있거든요. 자,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자, 이거 클릭하세요. 자, 그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 나오는데, 밑으로 쭉 내리시면은, 혹시 이거, 텔넷 클라이언트. 아니면 영어로도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요거 체크 안 되신 분들은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 텔넷 명령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체크 안 되어 있으면 요 체크해 주시고, 확인. 하고 닫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와이어샤크 캡처를 하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거 5-2번 닫아주시고 그 바탕화면에 와이어샤크 아이콘 있으면은 뭐 이렇게 생겼고요. 만약에 바탕화면에 아이콘 없으신 분들은 그 찾기에다가 그 영어로 와이어라고만 입력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와이어샤크 실행해 주시고 실행되셨죠? 자, 캡처는 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 위에 메뉴에 보시면 캡처라고 있거든요. 캡처. 자, 캡처 클릭하면은 인터페이스라고 있어요. 아니면 여기 더블클릭해도 되는데 자, 인터페이스 클릭하시면 자, 저처럼 이렇게 VMware라고 하는 게 여러 개 있으신 분도 계실 건데, VMware 말고, 리얼텍 이더넷이 여러 번 랭카드입니다. 그 요거를 체크하세요. 체크하셨어요? 자, 그러면 스타트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PC 랜카드로 들어오고 나가는 패킷들을 이 와이어샤크가 이렇게 캡처를 하게 됩니다. 자, 중지하려면은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빨간색 버튼 있죠? 그래서 이거 눌러주시면 이제 캡처가 중지가 되고요. 다시 하려면 아까랑 똑같은 과정을 실시하시면 돼요. 알겠죠? 아니면 요거 와이어샤크 아이콘 요거 보이시죠? 초록색. 요거 클릭하면은 캡처가 되는데 일단 방금 한거 저장하겠냐? 아니면은 캔슬하면은 뭐안 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세이브 누르면 저장하는 거고요. Continue without saving 눌러주시면 방금 한거 저장하지 않고 새로운 캡처를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적혀 있죠? 저장할 필요 없으니까 이거 눌러주실래요? Continue without saving. 그러면 이렇게 캡처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1번부터 진행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한번 해보세요. CMD에서 ARP-D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핑을 10.250으로 한번 보내보랍니다. 제가 이 IP를 갖고 있는 시스템, 그 리눅스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아마 핑 되실 거예요. 핑다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PC에서 웹브라우저 실행하시랍니다. 자, 웹브라우저 실행해서 HTTP 192.168.10.250. 네, 접속하셨어요? 자, 접속하면 이렇게 CentOS 이렇게 나오십니까? 네, 아파치 2. 네, 로그인 과정, 이거는 지금 없으니까 빼버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FTP 접속 한번 해보랍니다. 자, 브라우저는 닫아주시고, 자, CMD 창에서 FTP 192.168.10.250. 아이디 유저 01, 패스워드 유저 01. 됐으면 바로 퀘이트로 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0.250번으로 텔넷 접속을 한번 해보래요. 자, 텔넷 192.168.10.250. 아이디 유저 01, 패스워드 유저 01. 됐으면 나오시면 됩니다. 엑시트. 그 다음에 5번. 핑 192.168.10.251. 그 다음에 마지막 nslookup 따따따.naver.com. 자, 그래서 6번까지 다 되셨으면은 이 와이어샤크 캡처를 이제 끄세요. 중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 안에 1번부터 6번까지 했던 모든 패킷, 1번부터 6번까지 했던 그 패킷들이 다 캡처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 되시면은 이제 1번부터 이제 그 캡처된 내용에서 필터를 통해서 찾아보시라는 얘기 알겠지? 어떤 실습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예제 2번 그답 공유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캡처한 다음에 캡처된 내용을 필터를 통해서 검색해서 찾아보자. 알겠죠? 요거 예제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5번 교재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예제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